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툴맘입니다. 네, 아침부터 뒷마당에 새소리 들으면서 저희 파, 깻잎, 고추와 함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연... 제가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3년 전에 정말 이게 잘못 눌려진 거예요. 이 장면.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한국의 아이돌이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이렇게 노래를 잘했단 말이야?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거와 같이 사실 제가 방탄을 좋아하지만 랩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가사를 직접 보기 전에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3일 전이죠. 슈가의 믹스테이프 대표곡인 데치타.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세상에나, 이 방탄에 쇼킹했던 것처럼 데치타 3일 내내 지금 듣고 있어요. 데치타 하랍신다. 예이, 데치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분명 학교 다녔을 때 들었을 텐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네, 데치타를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찾아보니까 국립국악원에서 이미 타이틀 보이시나요? 정말 국립국악원 웹사이트 관리하시는 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야, BTS 슈가의 어거스트 D. BTS 슈가가 혼자 낸 앨범 이름이 어거스트 D예요. BTS 슈가가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 앨범을. BTS 슈가 어거스트 D 데치타 하면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우리 음악. 그래서 그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우리 슈가 BTS 방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또 너무나도 다행히 이번에 올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리들이 새로운 부임지로 행차를 하거나 장수들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딘가로 갈 때 연주되던 음악이었죠. 데치타는 웅장하고 위엄이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딘지 들뜨게 만드는 경쾌함이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들뜨게 하고 하루 종일 데치타, 데치타 이러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국립국악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영문으로도 설명이 나오고 또 자세하게 이 악기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들인지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슈가의 데치타 앨범으로 이제 전 세계 아미들이 데치타의 뜻이 무엇인지, 또 데치타에 들어가는 타악기와 관악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에 이미 우리 아미들이 다 다녀갔다는 증거가 네,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제가 방탄을 페이크 러브에 빠져서 네, 정신이 없었던 것처럼 아마도 전 세계 아미들은 저희의 국악, BTS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저희의 국악에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데치타를 알고 나니까 네, TV 영상에서 봤던 것들이 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기빈이 왔을 때 행진을 하실 때 항상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데치타 군대의 행진곡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데치타로 인해서 또 한국의 세계 아미들의 성지가 될 곳이 바로 이 대장금 파크예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길 어디서 찍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장금 파크, 용인의 MBC 사극이 촬영되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아마 세계 아미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데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설명이 너무 잘 안 되어 있고 동영상도 잘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장금 파크의 웹사이트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조금 국립국악원처럼 일단 영문이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요. 촬영지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주시면 아마도 세계 아미들의 성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또 재밌었던 것이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것이 이 저잣거리예요. 시장이죠. 네,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서 갔던 시장. 네, 저 엄마 따라서 시장 가서 도넛도 먹고 오뎅도 사 먹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잣거리가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슈가의 연기도 너무 멋지지만 또 우리 까미오 출연한 예, 방탄소년단 맏형진과 황금막내 정국이의 까미오 출연이 이루어진 이 저잣거리에 꼭 가서 저도 네, 한번 사진을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아미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꼭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한국 전통적인 군것질 거리를 판다면 모두 다 사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맏형 29살 김석진과 황금막내 막둥이 전정국의 배우로서 첫 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람은 노래뿐이 아니라 배우로 나와도 정말 성공할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배우 김석진과 배우 전정국의 첫 데뷔작, 대치타. 네, 대치타도 파이팅! 어거스트 D, 슈가, 파이팅! 방탄소년단, 파이팅! 네, 슈가. 슈가가 이틀인가 3일 동안 이 칼을 다루는 거를 연습을 했대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잘 다루고, 임금 옷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네,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세계 아미들이 또한 번, 국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세계 아미들이 또 저희 전통 옷에 대해서, 물론 방탄소년단이 한복을 알리는데 아주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저희 한복을 알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었어요. 그 전에도. 하지만 또 이번 앨범으로 인해서 왕이 입는 옷, 또 우리 진과 정국이가 입었던 서민이 입는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대장금 파크에 방문해서 이 옷을 찍고 또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대장금 파크에 관계자분께 부탁을 드려요. 우리 슈가가 입었던 옷, 우리 정국이가 입었던 서민들의 옷, 우리 진이 입었던 서민들의 옷을 꼭 전시를 해주시면 우리 세계 아미들이 가서 입어보고 사진을 찍고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저희의 옷을 알리고 국악을 알리는데 정말 최대의 효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 장면, 멋있는 장면을 찍은 이 대전, 여기서도 저도 꼭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것은 아마 무기를 모아놓는 장소였던 것 같은데, 이 장면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이 장면을 찍은 원형 감옥, 예, 여기서도 사람들 아마 정말 막 동아줄로 묶고 원형 감옥에서 슈가처럼 이렇게 묶여서 막 사진 찍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깨알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이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탄소년단을 만든 네, 방시혁 PD를 상징하는 캐리컬처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방시혁 PD가 방시혁 대표님이 우리 방탄소년단을 만들기 전에 동요 제작에도 관여를 좀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냈었거든요. 예, 한세곡 정도 방시혁 PD가 만든 동요가 있어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가끔 틀어주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넣어놓을게요. 한번 요 캐리컬처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정국이가 그린 캐리컬처를 갖다가 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국이가 어떤 프로에서 이 캐리컬처를 그린 게 있었거든요. 뒤에 제가 그 음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또그 뮤직비디오 말고도 네, 이 에피소드 영상도 꼭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이런 B컷도 있습니다. 네, 정말 방탄소년단은 재미와 또 교육적인 것, 재미, 음악, 영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해외의 이민자로 재외동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즐거움과 고마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에 재외동포 재단 초청 한국 학교 교사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때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에서 750만 재외동포들로 해가 지지 않는 대한민국. 750만 재외동포. 네, 물론 그날의 시민권을 따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750만 재외동포로 해가 지지 않는 대한민국. 네. 우리 방탄소년단 정말 많은 이민자들과 우리 재외동포에게 너무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네. 뭐라고 고마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홍보보다 투자보다 정말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으로 저는 한국을 국악을 알리고 한국의 전통 의상을 알리고 또 대장금 파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네,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들의 매력은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주 최강, 대한민국의 자랑, 네, 방탄소년단, 우리 일곱 멤버들 그 누구 하나 정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해외에 사는 이민자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네, 아침부터 이런 얼굴로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내 치타, 내 치타, 내 치타, 내 치타.